안녕하세요, 권양원장입니다. 유두 상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두 상처, 유륜 상처에 대해서 그중에 원인이 될수 있는 유축기 사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륜과 유두 상처, 네, 그것에 관련돼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유축기를 사용할 때 엄마들 어때요? 우리 유축기 깔때기, 우선 유축기 깔때기가 내 가슴에 맞는 사이즈여야 돼요. 꼭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엄마들, 이제 내가 가슴에 유축기를 딱 갖다 댔는데, 여기 안에 유두가 꽉 찬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유륜과 유두 상처를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 마구 쓸린다. 네, 가슴이 여기 이렇게 계속 쓸린다. 그럼 이 마찰 때문에 유륜에도 네, 마찰로 생기는 네, 습진이나 여러 가지 피부 염증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계속 가렵고 불편하고 따끔거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특히 약한 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겪기도 해요. 제가 이거는 시밀레 S3 유축기의 네, 깔때기인데요. 아이고, 나 너무 감동받아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엄마들 대부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두꺼운 이 부분이 없이요. 그냥 깔때기 그냥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거의 여기까지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가슴 굉장히 넓어서 좋아요. 기존에 있던 깔때기들은 이렇게 앞이 이렇게 되게 깔때기가 이렇게 되게 좁아. 이렇게 좁아요. 좁으니까 우리나라 엄마들 그 가슴 특히 A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유축할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근데 요 제품은 이제 주변이 이렇게 넓어져 있어서 괜찮네요. 네. 자, 요거를요. 가슴에 이렇게 네, 대고 유축을 하실 때 피부가 너무 쓸리는 분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라놀린 크림. 네, 라놀린 크림을 자꾸 유두 상처에 바르시는데 자, 라놀린 크림을요. 여기, 맞닿는 곳에 살짝 바르고, 네. 또 엄마 가슴에 여기 어디 쓸린 부분, 자꾸 쓸려서 불편한 피부 부분 있죠? 거기다 라놀린 크림을 아주 얇게 좀 발라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깔때기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상처 거의 안 나요. 상처 거의 안 나. 네. 여기에 라놀린 크림 살짝. 근데 상처가 없는 분들이 굳이 이걸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상처가 있는 분들. 네. 그리고 나는 깔때기만 사용하면 자꾸만 마찰 때문에 피부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와 이 부분을, 네. 라놀린 크림을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네. 어떤, 이제, 책에서는 지금 오일을 조금 바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일을 유축해서 애기한테 먹이니까 애기 입에 들어가도 안전한 네, 라놀린 크림을 여기 이렇게 발라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네 엄마들 유축하실 때네 유축하실 때요 이것을 이렇게 꽉 이렇게 누르고 하면 네더 유축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요 바깥쪽 네 유선들에서는 모유가 조금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압착 느낌만 날 정도로 이렇게 대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네 엄마들이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서 유축해 주시고 또 지그시 눌러서 유축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유축을 좀더네 모유를 잘 유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들, 이제, 유두 상처, 유륜 상처, 유축기로 인해서 쓸려서 생기는 것들은,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컵으로 하시는데, 네, 다 말리고 나서 약간의 상처가 남아있고, 딱지가 남아있는 상태에도 라놀린 크림을 이용해서 하시면 더 생기는 상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또 유두 상처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거 팁을 좀 드리고 또이 유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또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축기의 올바른 사용법도 너무 많은 동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되게 사소한 거 알려드렸어요. 네, 너무 사소한 것들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엄마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 즐거워 것 같습니다. 네, 엄마들 감사하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엄마들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